시골밥 선비밥상입니다. 오늘 초당사원 선비밥상은 주재료가 부추가 주인공이 돼서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 부추를 훔치고 부추 있는데 부추 하나 가지고 네, 부추 그 주인이 좀 늦게 오지. 부추 감자국, 부추전, 그 다음에 부추 계란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매월당님은 참지 못하고 지금 벌써 먹고 있습니다. 너무 그 부추 향이 향에 취해서 향이 오늘은 초당 서원. 근데 저 꽃이 왜 저렇게 돼버렸어? 캘리그라피 누가 말인데. 저렇게 꽃을 망가뜨렸어? 계란꽃을 계란꽃이 자, 망가졌어요. 이렇게 맛있게 부추전. 네, 오늘 계란말이. 부추 계란말이. 감자국이라고 저기. 부추 감자국. 네. 야, 저는 오대풍속이나. 이거요? 이양풍속. 퓨전, 퓨전 풍속. 어디 풍속이 있을까요? 자, 자, 맛있게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른 먹어. 네. 나는. 야, 확실히. 어. 국이 짜다. 먹어봐. 물, 물을 넣어. 그래. 아니, 아까는 안 짰는데. 물을 넣어, 물을. 자꾸 쪼, 쫄아서. 쫄아서. 뜨신 물. 됐어? 어디? 진짜? 좀. 뜨신 물 좀 타. 아우 짜. 뜨거운 물. 이런 이 예? 이런 이 양이 이런 엄청 잘 어울려서 저런 게 안 된 데 있기라네. 아까는 간이 딱 맞았었는데 그지 않니? 뭘 간이 맞았어. 아까 간이 딱 맞았었어. 아이고 맞았는면 간이 그게 뭐 뭐. 오빠는 말 없으니까 그냥 먹어. 이게 공기름인가? 그거요? 저거 네, 간을 네, 하늘나게 식사해보겠습니다. 공기름보다 좋아요. 공기름보다 위에 거다. 네, 공기름 제하고요. 뭘 넣으니까 좀 낫다. 그치? 오빠 국 더 줄까? 국 많아. 세름이 오빠가 아 세름이 오빠래 세름이 아빠가 질투를 한다 언니 영화 가서는 쪼끼 오빠 쪼끼 오빠 하면서 자기한테 오빠라고 안 한다고 아까 딱 이랬었는데 오빠라고 불러줘야지 니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이게 하나씩 놀랬어 신랑을 여기서 맛있는 걸 갖다가 좀 되지 한달 한식으로 냈네 그건 뭐야? 꼬들빼기 꼬들빼기 여기 싸게 저런 얘기 했는데 눌러놓으니까 딱 좋다 그치? 얘 밥을 꾹꾹 눌러서 팠어 언니 더 가져와 3초 안에 드시면 돼 꾹 눌러 게 아니고 그 마지막에 죽을 거기 안 넣어 그걸 내가 거기다 맛있다 근데 부추랑 부추랑 이렇게 해먹으면 돼 이것도 맛있어. 석박이. 저거 석박이야. 갓김치. 갓김치. 아이고, 짠데가 또, 그, 찍어, 이거 찍어. 계란말이는 간이 딱 맞아. 맛있어. 여자 상대도 돼버렸다. 끓여서 더해. 많이 먹어 고생했어. 이게 많이 먹는 거야. 더 줄까? 뭐? 싫어. 먹고 나 드셔. 감자국은 감자국에 살면서도 처음 먹어보네. 오늘 심원기. 어차피 오빠 이거는 이렇게 봐 얼마 없어. 오늘 심원기 고구마 두 판. 고구마 두 단, 토종오이 일반 오이, 토종오이 가지, 가지, 간낭,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어. 젊은 오이 늙은 오이, 야, 방울 토마토 일반 토마토, 많이 좋네. 방울 토마토도 노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내가 또 망고 토마토도 있어 망고 토마토 씨앗값이 망고 토마토 비싸
11만 5천 원이 11만 치약값이. 이거 간장찌개 엄청 짜다.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딱 맞아. 녹순님한테 받아야 돼. 어. 윤정은 이제 카술에서 했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맛있다. 감자국 올해 처음 먹어본다. 그렇지. 거품을 싹 걷어내야 돼, 그지? 감자국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맛있네. 구수하잖아. 이건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이거 다 먹어. 계란 안 먹었으면 계란 먹어야 돼. 농사를 하나도 안 지봤어 이 때는. 우리 저거는 농사 전문이야 전문. 누가 안 잡아요? 이 양하고 매울 땅. 그냥 혼자 생각으로 대중평 할 때야지. 아까 호박 심는 거 맞나? 예? 호박 심고 그 원래 그 호박 심고 물을 뿌리잖아. 네. 놓고 한낮일 동안 놔둬야 돼. 원래. 그러면 지금 가서 바꿔야 되겠네. 그렇지. 지금 가서 이제. 그럼 다시 파놓고 와야 되겠네. 그 위하고 밑하고 자리 잡으라고. 저녁에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파놓네. 그 호박은 어디다 심었어, 오빠? 호박도 왜 세 개 심었잖아. 다섯 알. 호박씨. 수세미 호박. 수세미 호박? 응. 뭐 있어 수세미 호박이? 수세미 호박이 있어.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오빠 다섯 알. 오늘 여기 좀 심어야지. 어디다 심었어? 어디다 해? 올라와야지. 그거 맛있대. 우리 언니가 딱 다섯 알 됐구나. 너도 누가 줬대. 그래서 자기네 저거 주말 농장에 심고 왔어. 아무튼 주말 농장 엄청 열심히 해.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 많더라. 1년에 30만 원 돼. 30만 원 돼. 3분기 할게. 그래서 언니 그걸 사 먹는 게 낫겠다. 근데 거기서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일거리니까 저기가 심심하니까. 내가 키운 거야 그런 거 먹고. 아니 그리고 신선한 걸 따먹자. 집에 이렇게 뭐 하니까. 이거 다 어떤 때는 참치 따오면은 씻어서 갖다 줘. 그 주말에 또 갈 다른 데 있잖아. 가서. 몇 평이 키우는데? 조금해. 100평 되겠죠. 다섯 평? 무슨 100평이야. 세 평? 조금. 조금이 4-5평이 줄 거야 이게. 조금이 5평이지. 그치 우리 다리가 아이고 농사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웃기지도 않아. 거기다 뭐 식거리 상추도 어, 다 심어 골고루 다 심어. 파란 거 전경채 이런 거 거기 가면은 뭐 언제 파종할 게 다 있더라고. 농사 달력이 거기 다 있어. 근데 언제는 뭐는 언제 심고 뭐는 언제 심고 이렇게. 고추도 그 옆에서 조금 심고. 그래서 그 집은 맥주도 심어서 김장 그걸 다 하잖아. 오, 맥주? 김장까지 다 해. 잘하네. 김장까지 하면 뭐 안 사 먹고 좋네. 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옥수수 심는 그 외국 사람들을 봤거든. 그래서 나 걸어가면서 팍 집어넣어. 어디가? 그 영상 좀 찍어 오지. 그렇게. 얼마나 마른지. 언니 그 찍어. 아 그 콩느티지. 그렇지. 콩느티지.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여자는 딱 집어넣고 남자는 이렇게 하고. 요즘은 농사들 많이 도구가 좋게 생겨서 옛날에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저 고구마도 아까 심을 해봐 호미로 파서 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꼬챙이 그냥 쑤셔만 넣잖아. 그러니까 아
하악 영농이야. 아, 감자 너무 부드러워. 그지? 부드러운 게 맛있지. 감자를 샀어? 아니. 있던 거. 있던 거. 여기 또 박스에 있던 거. 아, 그거. 파스타 괜찮아? 골라서. 맛있어. 골라서 했지. 이제 감자 먼저 해야지. 아, 먹었니? 저것도 팔지 감자지? 팔릴 때 풀면 되지. 조금 지나서 해야 돼. 조금 늦게 심었어, 지금. 아. 장마지기 전에 캤는데 어제 저 사목에 거기 허름한 집 그 집 앞마당에 보니까 거의 이만큼 올라왔어요 감자가. 거기는 땅이 모래땅이라 되게 좋더라. 그리고 빨리 심었지. 우리는 조금 늦게 심었는데 그때 누가 썼어? 그래서 파만 심어서 파는 딸이 저 내폰과 어디서 장사를 한대. 그래서 파 심어서 딸한테 내주나 봐. 파만 심어서 감자 같은 거 떼서 주겠지. 내일 올 때 우산대 나물 가져와. 응, 그럼 나 우산대 나물 뭐 한 번도 못 먹었다. 나는 그 뭐야 된장하고 언니가 무쳐도 그거 그것만 내면 돼. 그 저 뭐 작년에 내일은 정상으로 수업하면서 한 시간 있지. 막 끝나고 예술회관 다 같이 나가서 불 철거할 거예요. 네. 언제 철거해요, 선생님? 일요일이요. 아. 작년에 보라카페 갔는데 막 산책하다 보니까 내일 철거요. 와 우산 나물이다. 내가 이제 막 그래서 막 뜯었어. 거기 언니도 우산 나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뜯어서 이제 뜯어서 막 긁어 가는데 어떤 사람들 지나가다 그 무슨 나물이냐고 자신 있게 우산 나물이요. 우산대 나 우산대 나물이요. 우산처럼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닌 것 같은데. 편이야 편이 언니. 우산대라고요. 이거 우산나물 많이 먹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네이버에 검색해봤지. 그랬더니 아니야. 잉모초 나오는 거야. 아유 정말. 그래가지고 얼른 버렸어. 내일 가져올게. 잉모초는 많이 냈다가 삼계탕 끓일 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너무 연한 거 이런 걸 크게 뜯은 거야. 우산나물이나 잉모초를 삼겹살 끓일 때 어떻게 해? 삼계탕 끓일 때. 그 찌굽잖아. 그건 넣으면은요. 국물이 써? 완전 사고 국물처럼 뽀얗게져. 아, 그래? 응. 잉모초 열 야, 저기 말려놓은 거? 응. 그 쎘잖아 잉모초는. 아 깨끗하게 잘 먹었다. 우리 어머님 그거.